블박차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후진으로 주차하는 중입니다. 뭔가 이상하다. 예. 어떻게 된 건가요? 야, 이것도 이벤트야? 야, 이 정도도? 요거요. 요 코찬바람님 영상인데요. 코찬바람님. 요거 앞에 영상도 좀 올려주세요. 후진할 때 삐삐삐삐 소리 나는 게 있을 것 같아요. 앞에 한 10초나 15초 정도 들어와서 후진하는 것까지 영상 다시 좀 올려주세요. 그거 보고 하겠습니다. 예. 앞쪽 영상, 예. 부탁드립니다. 앞에 영상이 없다고요? 아, 앞에 영상이 없으면 그냥 할 수밖에 없네. 아, 앞쪽 영상이 있었어야 되는데. 에이, 참나. 결국 뭐냐면요. 다른 데는 주차선이 여기까지 돼 있는데, 여기는 바로 이런 벽이 있네, 벽. 요 자리에. 요 자리 후진하다가. 뒤로. 스토퍼가 있잖아요? 바닥에 이거요? 여기에 닿을 때까지 보통 가잖아요. 이 아파트는 모든 주차면에, 주차라인에 다 스토퍼가 있답니다. 근데 여기까지 닿지도 않았는데 벽에 부딪힌 거예요. 평소에는 거기다 안 세우셨는데 그날은 빈자리 거기밖에 없어서. 그래서 빈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도 이만큼 여유가 생겨야 되는데. 근데 차가 좀더 길면은, 요거는 짧은 차네요. SUV처럼 생긴 것 같네요. 세단형은 여기 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여기에 스톱에 저 바퀴가 닿지도 않았는데, 네, 닿지도 않았는데 벽에 닿았다는 거예요. 세게 붙인 건 아니고 그냥 뭐 닿았어? 아니 스토퍼까지도 안 하는데 왜 이래? 자, 이 사고 어떻습니까? 후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떡하시나요? 스토퍼가 있고, 아, 저 항상 스토퍼대로 했어. 항상 스토퍼, 여태까지 스토퍼 끝까지 가도 그러고 내리면. 근데 스토퍼 닿지도 않는데 뭐 되었어요. 그래서, 아, 이 사고에 대해서 블박차 잘못 있나요, 없나요? 뒤를 보고 해야지. 뒤에 삐삐삐삐 소리 날 텐데. 블박차 잘못 있다, 잘못 없다. 여러분들 의견 어떠신가요? 투표 시작. 앞에 영상도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. 네, 이건 잘못이 있다는 분도 계실 거고요, 없다는 분도 계실 거예요. 잘못 있다는 분이 더 많네요. 네.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투표 또할 겁니다. 블박차 잘못 있다. 뒤를 보고 해야지. 요즘 뒤로 가면 삐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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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원래 소리 나. 근데 그 스토퍼까지는 갈 수 있는 거잖아. 네, 서로 의견이 다르죠. 그 아파트에 딱 거기만,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. 여러분들은, 한 8대 2 정도 될까요? 예, 76% 잘못 있다. 24% 잘못 없다. 이거 어제 우리 한블리 다음 녹화할 거 미팅 하는데요. PD들은, 그래도 띠띠띠띠 소리 나면 뒤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랬더니 또 작가 중에 하나는, 근데 저기 이 대형 마트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뒤에 그 스토퍼까지 다야? 그래야? 옳지, 차가 들어왔다. 그러고 앞에 빨간불. 빈 자리는 녹색불. 또 차가 들어있으면 빨간불. 그게 스토퍼에 다야 불이 들어오는데 스토퍼까지 가는 거 아닌가요? 또 차가 그래요. 그러니까 갸우뚱. 여러분들 그런 데 가보셨습니까? 네. 스토퍼까지 가야 주차 완료. 그래갖고 빨간불. 주차장에 빈칸. 녹색불, 빨간불이 표시되어 있는데 요새 많이 있어요. 그럼 보셨나요, 여러분들? 어떠세요? 네, 니콜라 테슬라님, 네, 본 적 있습니다. 거기 스토퍼에 다야, 그래야 빨간불이 켜진다면서요?
백화점. 이 백화점이나 큰 마트. 아, 끝까지 안 가도 된다고요? 라이브 TV는 끝까지 안 가도 된다. 아니, 예. 어제 우리 작가가 스토퍼까지 가야 그게 불이 켜지던데요? 그러더라고요. 센서가 있겠죠. 내 스토퍼에 센서가 달린 데도 있을 수도 있고, 내 아닌 데도 있을 수 있고. 이번 사고는, 아니, 다른 데다 스토퍼까지 가서 됐는데, 아니, 여기 뭐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고 몇년 살면서 처음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, 아, 스토퍼까지 가는 거? 여태까지 다 그랬는데. 원래 삐삐삐삐 소리 다 나잖아요. 그러나, 아, 그래도 뒤를 보면서 삐삐삐 소리가 좀더 크게 날 들리면은, 뭐야, 여기는? 뒤를 좀 살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그 불법적인 잘못이 있다라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요. 이 스토퍼가 그림을 그려주셨는데요. 이렇게 그려주셨어요. 스토퍼가요. 지금은 옮겼대요. 지금은 옮겨갖고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요거는 앞으로 이만큼 옮겼대요. 한 10cm 정도 옮긴 것 같아요. 모든 주차면이 다 똑같이 생겼다는 겁니다. 다 똑같은데 그런데 요번에 사고 난 다음에 거기를 앞쪽으로 원래 여기 있었으면 여기로 옮겼대요. 한 10cm 정도 옮겼을까요? 주차 공간은 길이는 다 똑같이 5m랍니다. 이거 스토퍼가 요벽 때문에 잘못 설치된 것 같아요. 그러면 요번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아파트 측에 잘못이 있습니까? 없습니까? 투표 시작. 아파트 측에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더 많네요. 아까랑 비슷하네요. 네, 블박차 잘못 있다라는 의견. 아까 76%였었죠. 아, 이번에 아파트 측에 잘못 있다 78%. 그러니까 후진하면서 스토퍼만 믿지 말고 뒤를 봤어야지 이런 분들이 더 많았어요. 근데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. 뒤로 갈때 스토퍼가 아이고 믿고 갔었는데 불법 잘못 없다라는 의견이 24%였어요. 이제는 아파트 측에 잘못이 있느냐? 블박차에게 잘못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저는 아파트 측에서 그렇게 스토퍼를 설치하면 안 되죠. 우리가 스토퍼를 믿잖아요. 믿고 거기까지 가는데. 저건 처음에 아파트 주차장 만들 때 그렇게 만 15년 전에 그렇게 만들어졌대요. 15년 전에 시공된 거라서 그 아파트 회사 10년 넘었기 때문에 아파트 뭐 지은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못 한대요. 손해배상 청구 못 하는 건 그거는 그 시공사에 대한 거고. 아, 가끔 저기서 차가 뭐 대인다 이런 얘기가 민원이 있었을 것 같은데. 그럼 그런 데는 어떻게 될까요? 그리고 쭉 다니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다니면서 스토퍼 위치도 쭉 봐야 되겠죠. 전부 다 일렬로 돼 있는지, 아니면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지. 그러면 이건 왜 앞쪽에 돼 있지? 그런 이런 데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경차 전용 또는 SUV 차 전용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차가 뭐 살짝 되어서 그냥 뭐 문제 삼고 있지는 않지만, 만약에 차가 많이 망가졌다 그러면 아파트 측에 블박차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아파트 측에서 저 시설물을 제대로 유지. 그러니까 문제가 없도록 유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. 저 역시 여러분들의 다수 의견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측에 잘못이 있다는 의견입니다. 잘못이 있으니까 이번에 옮긴 거죠, 이쪽으로요. 앞으로 옮긴 거죠. 참 이게 스토퍼도 믿지 못하겠어요. 여러분들 그래서요. 스토퍼 있더라도 삐삐삐삐 소리가 커지면은 이거 왜 이래? 다른 때는 아직 소리가 크게 안 내야 되는데 다른 때 삐삐삐 근데 삐삐삐삐 그러면은 내려서 확인하세요. 코참바라님 덕에 아주 심도 깊은 토론을 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